대패 두루치기. 그 대패 삼겹살. 딱 그 시점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 빈도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그때는 진짜 일주일에 한 세 번, 네 번 또 만들어 먹었으니까. 요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게 해 드셔보세요. 대패로 만든 두루치기였어. 대패 두루치기. 대패 두루치기. 대패 두루치기. 두루치기. 지금 만드는 양은 한 근 정도 대패 삼겹살 샀을 때 양이에요. 양배추를 스트레스 받죠.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. 양배추를 파 무침에 넣으면 장점이 뭐냐면 파는 잘못 무치면 금방 푹 숨이 죽어요. 아. 양배추랑 하면 조금 이렇게 양배추가 버텨줘. 아. 좀 더 계속 아삭아삭함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. 그리고 좀 씹는 식감이 파만 씹었을 때 식감보다 훨씬 아삭함이 있어. 네네네. 이렇게 해놓고 파는 양배추의 두 배 정도 준비해 준 거예요. 두 배. 이제 두 배 됐네. 이제. 이렇게 해서 묻혀주는데 잘 안 뭉치. 이렇게 해서 지금 초장이 약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고춧가루를 넣어서 마무리를 좀 얼큰해 보이게 쫙 뿌려줘. 넣어놓고 자 마무리 뭐예요? 참기름. 참기름. 참기름 줘요. 좋아. 됐어. 여기에 준비할 거 소스 하나만 더 준비합니다. 소스 하나 더요? 소스. 진간장어 맛술하고 물하고 1:1:1 물 반컵. 맛술 반컵. 식당 한 숟갈 넣고 1:1:1:1 물, 맛술, 간장. 자, 그럼 삼겹살을 프라이팬을 갖다 놓고 오, 가득 찼다. 이렇게 오, 불어넣고 마늘은 좀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. 편마늘. 근데 소스를 자 오. 아, 여기에다가요? 소스 들어간다. 우와. 근데 이제 이 소스의 역할은 네, 밑간도 주면서 돼지고기 약간 냄새도 좀 잡아주면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올릴 건데 여기 위대게 닫는다고 이거를? 자, 봐요. 시중에 먹던 파절이가 이렇게 두루치기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, 진짜. 이걸 섞기 시작하면서 국물이 쫙 없어질 거예요. 섞어줘야지. 오, 진짜 물기가 지금 아, 다 없어지기 시작해. 다 없어지기 시작하죠, 물기가. 자, 봐요. 아~ 물기 빠지죠? 하얘 진액이 다시 고기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온갖 양념이 순환되면서 이래 놓고 이제 불을 약간 줄여놓고 계속 먹는 거예요. 먹어도 돼요? 먹어보고 졸이면서 먹는 거야. 고기가 생각보다 많네요, 양이. 분명히 얘기하지만 놀림주의해 볼 거야. 와, 장난 아닌데? 와. 선생님, 저 한 번만 해주세요. 왜? 제가 진짜 맛있다, 이거. 이거는 평생 제가 해먹을 요리예요. 저도요. 와. 약간 눈물 고이는 맛이에요, 정말로. 아,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, 정말. 뭘 맛있어요? 감사합니다.